윤석열 후보의 대통령의 당선을 염원하는 자리에 우리 귀한 이종성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종성 의원을 앞으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이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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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도민 여러분, 또 행운의 도시 포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또한 오늘 내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날 좋은 때, 또 편한 시간에, 또 한가할 때 시간을 잘 골라서 투표하시고, 3월 9일날은 혼잡할 수 있으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공정과 상식,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윤석열 후보에게 오늘, 내일, 그리고 3월 9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늘 국내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서 세계 1위 1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넘도록 K-방역 잘한지만 하고 온갖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대책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사업자들 굶어 죽이고 희망을 빼앗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1위 1일 확진자라는 오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부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실정을 했음에도 정부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론 탓, 국민 탓, 야당 탓,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우리 국민들을 달가리 분열시키고 쓰러놓은 이 정부, 단호하게 이번에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저를 환영하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우리 포천시 장애인 회원 동지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인근 시 군에서 장애인 단체장님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 우리 소외계층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원칙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에게 조금 더 두툼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좀 가진 사람은 좀 덜 받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자기 집권 내에 전 국민 똑같이 1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도, 여기 못 사는 우리 장애인들 소외계층한테도 똑같이 100만 원씩 주는 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 또 윤석열 후보의 복지 철학과 마인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좀 더 두텁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복지 철학이요,
우리의 사회복지 이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복지 철학,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 정책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전 정권 수사할 때는 우리 총장, 우리 총장 이렇게 챙기다가 정작 살아있는 권력, 권력 실세들, 조국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대통령이 나서서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온갖 핍박으로 쫓아낼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양을 보고도 우리 윤석열 후보 결코 우리와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 후보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윤석열 후보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고 끝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네. 오늘 사전투표 또 3월 9일까지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모으시고 자녀들 또 가족들 수녀분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유와 정의, 공정과 상식이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저 이종성 또 우리 포천의 일꾼 최춘식 의원님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복지 대통령으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지 강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는 3월 9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께서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